어리연 잎으로 뒤덮인 한여름 호수. 수면 위를 뛰어다니는 소금쟁이는 세상 천진해 보입니다. 물 위를 미끄러지듯 다니는 모습이 스케이트나 썰매를 타는 아이 같기도 하죠. 하지만 보기와 달리 소금쟁이는 사나운 육식성 곤충입니다. 소금쟁이의 몸을 살펴볼까요? 날씬한 몸, 두드러진 눈까지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몸통에 비해 다리가 무척 깁니다. 이 다리에 수면 생활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물의 표면 장력을 극대화하는 잔털의 구조가 몸을 뜨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반전은 소금쟁이도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소금쟁이가 짝짓기를 하는 시기입니다. 짝짓기하는 암수 사이에는 이미 한 차례 구애와 수락의 과정이 지나갔습니다. 수면을 활보하는 소금쟁이가 웬일로 몸을 물에 담그고 있습니다. 물속에 알을 낳고 있네요. 어미 소금쟁이는 수생식물의 줄기나 뿌리에 꼼꼼하게 알을 붙여놓습니다. 덕분에 알은 물살에 떠내려가거나 흩어지지 않습니다. 며칠 후 빨간 두 개의 점은 어린 소금쟁이의 눈입니다. 성질 급한 녀석이 벌써 부화를 시작했습니다. 알에서 갓 나온 어린 소금쟁이는 온몸이 투명합니다. 그런데 판촉에 시커먼 알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에서도 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소금쟁이가 아니라 벌이네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줄기에 붙은 소금쟁이 알들은 전멸입니다. 반짝이는 더듬이와 빛나는 날개, 크기가 쌀알보다 작은 검정 알벌입니다. 도대체 소금쟁이 알에서 왜 검정 알벌이 나왔을까요? 소금쟁이가 번식하는 시기는 검정 알벌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수컷들은 부지런히 암컷을 찾아다닙니다. 암컷이 물 위로 채 올라오기도 전에 짝짓기를 시도하는 성질 급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짝짓기를 마친 검정 알벌 암컷은 곧장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물속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안전한 장소에 알을 낳는 일입니다. 바로 소금쟁이의 알이죠.
앞다리로 소금쟁이 알을 꽉 잡고 산란관을 찔러 넣죠. 이제 어미의 일은 끝입니다. 기생벌은 대체로 몸집이 작습니다. 누군가의 몸에 알을 낳아 키우는 것은 작고 힘없는 종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육아법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검정 알벌의 알은 소금쟁이 알 속에서 영양분을 얻으며 부화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검정 알벌은 평화로운 호수의 무법자일까요? 이들이 아니었다면 이 호숫가는 소금쟁이들로 넘쳐날지도 모릅니다. 작은 기생벌을 통해 자연은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툼한 날개와 복실복실한 갈색 털, 빗살무늬 더듬이를 가진 이 곤충은 밤나무 산 누에나방입니다. 성체의 날개 길이가 10 내지 12cm에 이르는 대형 나방이죠. 밤나무 산 누에나방 한 마리가 알을 낳고 있군요. 봄철 밤나무에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알집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밤나무 산 누에나방 한 마리가 한 번에 낳는 알은 대략 수십 개. 알들은 거의 동시에 부화를 시작합니다. 밤나무 산 누에나방 애벌레는 참나무 잎도 먹고 상수리나무 잎도 먹고 식성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밤나무 잎입니다. 그래서 밤나무 산 누에나방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해에는 밤나무 숲이 초토화되기도 합니다. 밤나무 꽃이 만개하는 초여름입니다. 종년기에 접어든 밤나무 산 누에나방 애벌레는 어른 손가락보다 굵고 깁니다. 그 덩치로 무섭게 나뭇잎을 먹어대죠. 그리고 이들의 주변엔 반드시 이 녀석이 보입니다. 파리와 밤나무 산 누에나방 애벌레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기생파리의 일종인 이 녀석들은 지금 밤나무 산 누에나방 애벌레를 노리고 있습니다. 애벌레는 전력 질주하며 파리의 접근을 피해보려 합니다. 물론 날개 달린 파리에겐 소용없는 일이죠.
파리는 끈질깁니다. 밤나무 산 누에나방 애벌레가 위협적으로 몸을 흔듭니다. 파리는 전면전을 포기하고 은밀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밤나무 산 누에나방 애벌레의 머리 쪽을 피해 조용히 뒤로 다가가죠. 몸을 최대한 구부리고 산란관을 쭉 내밀어 수북한 털 위에 살며시 알을 낳아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애벌레의 반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알은 부화하며 애벌레의 피부를 뚫고 들어갑니다. 고치를 만들 때입니다. 밤나무 산 누에나방 애벌레는 기생파리 유충이 자신의 몸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밤나무 이파리를 반으로 접고 연맥의 끝마다 명주실을 연결해 바느질하듯 꼼꼼하게 이어나갈 뿐입니다. 이들의 고치는 그물처럼 성근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야말로 기생파리가 밤나무 산 누에나방을 숙주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치에 더 이상 밤나무 산 누에나방 애벌레의 흔적은 없습니다. 고치를 빠져나오는 통통한 기생파리 애벌레들이 있을 뿐이죠. 그물 형태의 고치에선 큰 수고 없이 중력만으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기생파리 애벌레들은 안전한 공간을 찾아 흙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번데기가 되어 지상으로 날아오를 날을 기다립니다.